안녕하세요. 라쿠닝글쇼의 데니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조동사 우두의 용법을 배워보는 그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동사 우두의 용법을 배우면서 그첫 번째로 과거를 이야기할 때 쓰는 조동사 우두와 그리고 가정법 문장에서 쓰는 조동사 우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세 번째로 상대방한테 공손하게 이렇게 요청하거나 제안할 때 쓰는 조동사와 개인의 성향 혹은 선호를 나타낼 때 쓰는 조동사 우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동사를 완전하게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대방한테 뭐뭐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요구하거나 요청을 할때 쉽게 쓸수 있는 말이 바로 can you가 되겠는데, 이 can you보다 조금 더 공손하고 또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would you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상대방한테 서류를 좀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할 때, 요구할 때 Would you fill out this form?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 되겠죠. Would you fill out this form? 근데 이 would you보다 더 공손하고 굉장히 포멀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would you mind로 바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would you mind라고 했을 때는 mind 뒤에 ing가 붙겠죠. 그래서 would you mind filling out this form? Would you mind filling out this form?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굉장히 포멀한 말이 됩니다. 저기 창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Would you close that window?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뭔가 상대방한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할 때는 Would you be able to hel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자리를 좀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는 Would you mind changing seat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제안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Would you like something입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blah blah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정중하게 뭐뭐 하시겠습니까? 이 표현이 됩니다. 회사를 방문한 클라이언트한테 뜨거운 차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Would you like some hot tea?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Would you like some hot tea? 식당 웨이터가 테이블에 와서 음료수나 물을 리필해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 Would you like을 씁니다. 이때 리필해 드릴까요? 이 표현이 바로 Would you like a refill? Would you like a refill?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으로 이제 우리가 직설적으로 내 의견은 이래 이렇게 I think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 의견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겠죠. 이때 바로 would를 써가지고 I would say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would하고 I하고 이렇게 축약이 돼가지고 I'd say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몇 시간 정도 운전해야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운전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할 때 I'd say it's a 4-to-5-hour drive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I'd say it's a 4-to-5-hour drive.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로고를 정한다고 이렇게 사장님이 A, B, C 중에 그셋 중에 어느 게 제일 좋냐고 이렇게 나한테 묻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쭉 있는데. 그때 막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약간 이렇게 겸손한 말투로 I'd say this logo looks the best.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I'd say this logo looks the bes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would가 쓰이는 케이스는 우리가 뭐뭐 하고 싶다 그럴 때 그냥 보통 이제 우리가 want를 쓰죠. want. 그 want보다 조금 더 선호하고 더 하고 싶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would like to 혹은 would love to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때 쓰이는 would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I would love to meet with you next week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I would love to meet with you next week. 상대방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할 때 우리가 I'd love to blah blah 해놓고 뒤에 bu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 집이나 어디 손님으로
이렇게 집에 갔었는데 그 호스트가 좀더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저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I love to stay and chat some more, but I have to get going.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좀더 있다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저 이제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I'd love to stay and chat some more, but I have to get going.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표현이 would like to를 우리가 보통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would like to 뒤에 think를 써가지고 뭐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약간 겸손의 말투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아빠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좀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I'd like to think that I'm a good father.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아빠라고 생각되고 싶습니다.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약간 겸손의 말투로 이야기하는 영어가 되겠습니다. I'd like to think that I'm a good father.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겸손한 말투가 됩니다. I'd like to think my English is getting better. 내 영어 실력이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장의 뜻인데, 주변에서는 그 사람 영어 실력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막 알려고 하고 이러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냥 겸손하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I'd like to think my English is getting better.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동사 우드의 여러 용법 중에서도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요청하거나 제안할 때 쓰는 조동사 우드와 그리고 개인의 선호를 이야기할 때 쓰는 우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조동사 우드의 네 가지 용법을 잘 익혀셔가지고 더 이상 이 조동사 우드에 대해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쿤 잉글리쉬의 데니리였습니다. Peace!